네,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타 김경희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애터미 그 성공 습관 세븐코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븐코어는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할 행동 강령인데요. 맨 처음에 제품 애용, 그 다음에 자발적 미팅 참석, 그 다음에 소비자 그룹 구축,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이 있고요. 또 후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 상담과 리더십 복제가 되겠습니다. 네, 애터미에는 성공하기 위한 원칙이 있는데요. 네, 누구와 함께 하냐면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와 함께, 그리고 지금부터 성공할 때까지. 네, 그리고 애터미 성공 고속도로에서 세븐코어라는 수레바퀴를 우리 모두 다 함께 소중한 꿈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굴려보는 것입니다. 네, 먼저 이제 상담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상담은 우리가 누구와 상담을 하냐가 너무 중요하죠. 애터미는 스폰서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파트너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막 파트너만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또 스폰서는 또 조금 어떨 때는 우리가 섭섭할 만큼 파트너만 챙기는 것 아닌가,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요. 큰 직급은 또 우리 스폰서와 함께 다 맞춰서 또 가야 되죠. 그래서 애터미는 스폰서와 함께, 파트너와도 함께 하지만 스폰서와 함께 하는 사업이다 하고 생각하 하시면 여러분들 더 많은 상담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는 누구냐면 파트너 옆에 늘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귀한 걸 잠시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부모님들은 어쩌다 이제 한 번씩 와서 둘째 아들 뭐 셋째 딸 이렇게 해갖고 와서 용돈만 조금 주고 가면 너무 좋아하고요. 같이 함께 있는 큰 자식은 또 그 고마움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아는가 하면, 어디 가시면 다른 자식들 집에 가면 막 내가 우리 집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금방 다시 큰 자식한테로 오잖아요. 그렇듯이 스폰서는 늘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은 그러면 누구와 하느냐? 우리가 하면요, 상담은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현재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와 함께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보면 이런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스폰서와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를 애터미에 소개하고 가입시켜준 사람이 스폰서인 줄 알고 상담하는 분도 있으세요. 물론 그런 분이 스폰서인 분도 많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여기에 보면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현재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됐다고 하면 오늘 같은 이런 강의에도 꼭 들어와서 함께 들으시고, 모든 본사에서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스폰서가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이런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돼서 늘 듣고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가는 분이 진정한 나의 스폰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오류를 범하는 수도 있어요. 사업을 같이 하지 않는 배우자, 또 친구, 가족 및 형제 라인과는 상담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애터미를 같이 사업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막 안 좋은 소리도 막 그냥 막 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들은요, 하지 말아라고, 애터미 그만하라고, 이런 경우도 가끔 생기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잘 모르는 배우자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는 상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친구가 있어요. 친구, 아무리 가까운 친구여도 우리는 사업은 사업이고 친구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또 애터미 일에 대해서 막 이렇다 저렇다 상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플러그인된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스폰서와 상담해야 됩니다. 네, 이렇고요. 그 다음에 가족 및 형제 라인, 특별히 가족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와 가족 똑같은 입장이고요. 특별히 형제 라인과는 절대 상담하면 안 됩니다. 형제 라인이라고 하면
내 스폰서의 한쪽 라인을 형제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 라인에게 계보도 펼쳐놓고 나는 라인이 이렇다 저렇다 상담하면 정말 그거는 내가 바로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형제 라인하고는 가깝게 인사하고 칭찬해주고 미소 짓고 그저 이런 말씀만 하시지 상담은 사업적인 상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상담은 왜 하는 건가? 상담이란 것은요 등불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 저 산길을 가는데 등불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등불이 없으면 우리가 깜깜한 밤에 산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면 갈 수가 없겠죠. 또 우리가 망망한 바다를, 망망대해를 우리가 배를 가지고 나간다고 했을 때 등대가 없으면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스폰서와 상담하는 것은 바로 등불이고 먼 바다의 등대와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스폰서와 상담해야지만 우리가 힘들지 않게 목적지에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상담은 그러면 언제 하는 게 좋은가? 매일 수시로 해야 됩니다. 매일 수시로 계보를 놓고 상담을 해야 되고요. 또 30대 30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번 분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늘 문제 및 갈등을 상담을 해야 됩니다. 스폰서는 바쁘니까 안 돼. 바쁘시겠지. 이렇게는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냥 전화하고 차 마시고 우리가 수다 떨듯이 매일매일 스폰서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그렇고요. 어쩌다 만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스폰서와도 늘 내 계보도를 놓고 상담을 하면 할 얘기가 더 무궁무진해요.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또 상담하고 내일 할 일에 대해서 상담하고 직급에 대해서 상담하고 이렇게 늘 수시로 늘 문제 및 갈등을 매일 수시로 하는 것이 상담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할 때는 일방적인 하소연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놓고 이런 것이 좋을까요? 저런 것이 좋을까요? 하고 서로 상담하는 거지 일방적인 하소연은 상담과 우리가 이렇게 차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런 부분은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자세를 갖추고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숨기지 말고 솔직함으로 그 대안을 가지고 상담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달했을수록 더 솔직하게 더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만 올바른 상담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소연과 진짜 제대로 내가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상담하는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폰서와 불편한 관계 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사업이 외롭게 됩니다. 그리고 직대 스폰서와 상담이 잘 안 되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스폰서를 찾아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폰서와 불편한 관계도 의지할 곳이 당연히 없겠죠.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등대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항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산길을 가는데 깜깜한 밤에 산길을 가는데 등불이 없다면 갈 곳을 못 찾겠죠. 이렇게 해서 스폰서와 불편한 관계가 된다면 내 사업은 저절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와 스폰서와는 늘 관계십을 잘해서 정말 불편한 일이 없도록 언제든지 우리 스폰서한테는 말하면 뭐든지 다 해결될 수 있어. 힘든 일 있으면 빨리 내가 우리 스폰서한테 얘기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스폰서와 관계를 맺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 직대 스폰서와 상담이 만약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위로 가서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스폰서를 찾아서 상담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되고요. 또 누설을 해도 안 되고요. 자랑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 파트너 간에 인간적인 관계가 끈끈해지고 내가 서로 우리 스폰서님한테 상담을 하고 나에게 우군이 생긴 거잖아요. 상담하고 나면 얼마나 내 가슴이 후련하고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인정해 주니까 좋고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담 내용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버렸어요. 카운셀러가. 그러면 나중에 또 다 알게 되고 그러면 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누설, 자랑 이런 것은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고해성사와 같이 우리 신부님이 성도들에게서 많은 고해성사를 받았는데 그걸 만약에 성도들한테 다 얘기를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상담, 카운셀링을 한 스폰서는 마치 성도들이 고해성사를 나에게 한 것과 같이 이렇게 비밀을 지켜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지켜주면 또 다음에 상담하고 싶고 더 스폰서와 끈끈한 인간관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리더는 또 훌륭한 이런 카운셀러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총 맞아서 힘들어서 왔는데 그 우리 리더는 구멍을 메워주는 것이 상담이에요. 아, 그렇죠.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구멍을 메꿔줘야 되는데 비디오 안 들었죠? 뭐 뭐는 안 했죠? 제품은 사용하지 않죠? 하고 그 총 맞아서 구멍난 구멍을 더 크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이렇게 해서 상담자는 지적하면 안 되고요. 공감을 해주면서 카운셀링을 해야 돼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사장님처럼 그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것이 참 좋은 카운셀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불편한 말을 했을 때는 양쪽 입장을 다 충분히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또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상대방 말은 들어보지 않고 또 같이 막 맞장구를 쳐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카운셀링을 해줄 때는 정말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올바른 대안을 얘기해 줘야 되지 않나, 리더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황의정성 얘기가 있는데 이건 유명한 우리 얘기죠. 황의정성이 어떤 신하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또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의정성이 자네 말이 맞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불평불만을 했던 그 신하가 와서 또 황의정성한테 또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또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황의정성이 자네 말도 맞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정성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 말도 맞다고 하고 저 사람 말도 맞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황의정성이 내가 들어보니까 자네 말도 맞고 자네 말도 맞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운셀링을 담당하는 우리가 상담을 해주는 리더 입장에서는 정말 중간 입장에서 잘 해줘야만 우리가 상담을 해줘서 서로 상담하는 사람이 사이가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상담을 해줬는데 사이가 더 나빠지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는 정말 덕을 쌓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스폰서는 섣불리 편들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전체 내용을 잘 파악한 후에 대안을 마련해서 상담 시 지적보다는 문제 해결보다는 감싸주고 품어주는 마음으로 경청을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요.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상담하러 갈 때는 내가 이미 대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스폰서한테 막 얘기하고 이렇게 푸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다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기만 하고 그렇죠. 그렇군요. 잘하셨어요. 그러셨나요? 하고 맞장구만 쳐줬는데도 그분이 갈 때는 상담 잘했습니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청해주는 자세, 감싸주고 품어주는 그런 리더가 되면 그것이 잘 복제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리더십 복제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리더십을 리더로서 잘
잘 나처럼 복제된 리더가 많아야 결국 내가 성공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예를 들자면 국장 되고 본부장 되고 로얄 되고 크라운 되고 다 했는데도 계속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공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제되지 않은 사람이 리더로서의 자격이 잘 없는 사람들이 보면 뭐든지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맡기면 다 못하니까 내가 다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못하더라도 맡기면 결국은 내가 자유롭게 되고 자꾸 복제를 많이 시켜나가야 결국은 내가 자유가 오는 겁니다.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모든 자유가 오겠죠. 그래서 리더는 내 마음밭을 매일매일 갈아야 돼요. 왜냐하면 밭이 옥토가 돼야지 어떤 씨앗이 왔을 때 잘 심겨지고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잖아요. 근데 밭이 옥토가 아니에요. 가시덤불 밭이고 뭐 이렇게 밭이 좋지 않으면 씨앗이 와도 씨를 내리지 못하고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늘 내 마음밭을 가는 사람이다. 언제든지 좋은 파트너가 오고 좋은 씨앗이 심어졌을 때 잘 싹을 틔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늘 또 이렇게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즘 지금 추운 겨울이 왔잖아요. 겨울이 왔 난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로야 난로야 네가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면 내가 네에게 기름을 넣어줄게 이런 거랑 같단 말이에요. 늘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스폰서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고 파트너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고 이런 솔선수범하는 것을 복제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일 동영상인데요. 저는 하루에 두 개 동영상은 꼭 보라고 하고 싶어요. 두 개 이상. 왜냐하면 아침에 회장님 강의를 하나 듣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돌아와서 또 회장님 동영상을 하나 들으면 아침에 회장님 동영상을 하나 들으면 비전을 받아서 내가 오늘 가서 파트너를 만나고 고객을 만나고 해서 큰 힘이 돼서 내가 하루 종일 또 해줄 얘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들어와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 또 위로가 되고 내가 또 큰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잠자리에 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회장님 동영상 두 편 아침 저녁은 필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인문학 교양도 쌓고 또 우리 채널 애텀에 들어가면 성공자들 강의도 너무나 많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제품도 있고 회사 소개도 있고 인생 시나리오도 있고 너무나 많아요. 이런 강의들을 요즘 같은 데는 좋은 강의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강의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나를 키워가고 내가 공부를 해서 배우는 자세로 우리가 동영상을 늘 시청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책도 우리가 많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네트워크 사업은 늘 인간관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든지 정상에서 만납시라든지 꿈꾸는 다락방이라든지 우리가 인간관계에 관한 것 그리고 또 자기 개발에 관한 그런 독서를 많이 하면 또 굉장한 리더십이 쌓이겠죠. 네, 그 다음에는 자장격제예요. 우리가 뭐니 해도 내 스스로 장수가 되어서 네, 그렇게 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육군사관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소위 달려고 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군이 되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육군사관학교에 가듯이 우리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장격제가 돼서 내가 스스로 장수가 돼서 앞으로 나아갈 때만 내 조직이 풍성하게 자라고 승승장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장격제하는 모습을 파트너들에게 잘 복제하는 것이 또 내 조직을 키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외적 자세. 우리가 비즈니스 룩을 하고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몸냄새라든지 이런 걸 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은 우리가 겪어봐야 알고 살아봐야 알고 서로 부대껴봐야 알잖아요. 그렇지만 내 외적 자세를 봄으로 인해 갖고 그 사람에게 금방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외적인
기본적인 첫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요, 한 번 머리에 딱 첫 이미지가 바뀌면 60번 이상 만나야지만 그 다음 이미지를 변경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깔끔한 복장을 하고요. 그리고 머리도 늘 부시시한 그런 머리보다 우리 요즘 뭐 에센셜 뭐 헤어 오일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머리 하는 것도 펌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따로 있고 또 무스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머리에 하는 것도 많은데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쁘게 갖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말투, 말, 우리는 말씨라 그러잖아요. 말. 우리가 이 내 세치혀로 우리가 진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도 하잖아요. 말씨, 말이 씨가 된다면 말씨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말에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정말 너무너무 큰 열매가 돼서 내가 한 말이 다 덕이 돼서 이렇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투 하나도 다 조심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표정을 짓고 하는데 우리 표정도 우리 표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도 너무나 우리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우리 요즘 줌 하니까 더 우리가 보잖아요. 줌 하는데도 보면 늘 찡그리고 있는 분, 인상 쓰고 계신 분은 늘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좀 더 아름다운 얼굴, 또 예쁜 표정을 지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냄새 같은 것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보면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는 늘 상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담배 피시는 거 이거 정말 담배 끊으셔야 돼요. 건강에도 해롭고 우리가 상담하는 일이기 때문에 담배 피시고 들어오시면 냄새가 다 나잖아요. 간접 흡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품도 취급하고 있는데 몸에 해로운 담배를 피우면 본인 건강에도 안 좋고 또 우리가 상담하는데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도 중요하지만 흡연 인한 냄새도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 금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전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다 다단계 이런 거 다 거래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금전거래 예를 들자면 나 이번에 판매사 가는데 100만 원만 좀 빌려주면 판매사 가서 갚겠습니다. 그랬는데 빌려줬는데 판매사 가도 수당이 나와서도 안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는 사람이 줘야 받지 내가 빼와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지 못하는 사람은 못 주니까 자꾸 피하게 되고 또 받지 못한 스폰서는 저 사람 저렇게 안 받는데 왜 약속을 어기지?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전은 꼭 우리가 줘야 될 형편이 되면 내 형편껏 줄 수 있는 만큼을 그냥 드리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을 들어주면 내가 애틈이 하겠다 이런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품앗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생필품을 취급하잖아요. 우리는 애틈이 자체가 보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샴푸, 린스, 화장품, 휴지, 간장, 세제 이런 우리는 매일매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생필품을 취급하는데 보험을 들어주면 애틈이 하겠다 이런 거래는 우리가 하지 말자. 그리고 보험 들어줘도요 애틈이 정말 제대로 하지 않아요. 정말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거래는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물건도 마찬가지고 타 다단계 이런 거 있어요. 내가 하는 네트워크 이런 데 와서 한번 들어주면 내가 애터미도 가서 한번 들어줄게. 이것도 절대 금지. 절대 가서 듣지 마세요. 들어봐도 뻔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절대 가서 듣지 말고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다 다단계 여러분들 하지 말으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애터미에서 우리가 이거 성공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은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관계도 특별히 우리가 이제 후원도 다니고 하다 보면 옆좌석에 타는 경우도 이제 생기는데 절대 옆자리에 타지 말고 남녀가 동승할
할 때는 뒷자리에 우리가 타는 것,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도 괜히 오해받으면,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을 하자,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호칭. 우리가 사장님, 우리는 개인 IBO잖아요. 사장님, 팀장서부터는 팀장, 국장, 본부장 다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렇게 호칭을, 이런 호칭을 하라고 줬을 때는 부르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는 건 하지 않고 언니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하는 팀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팀들이 보면 성공이 늦어지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왕이면 빨리 성공하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가 늦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후로는 언니 누구야 누구야 하는 거, 반말하는 거 절대 금지. 오늘 이후로는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하셔도 성공한다는데 왜 못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절대 하지 말으라는 거 절대 하지 않기. 그 다음에 더치페이 원칙 문화. 네, 더치페이. 네, 이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 밥값도 자기가 못 내는 사람이 어떻게 자장격질을 하겠어요? 저도 이제 어제 한 팀 후원을 갔다가 더치페이를 했는데요. 저는 더치페이 한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제 세일 미팅이 끝나고 또 다른 데로 막 이동을 하는데 그냥 돈을 달래니까 저는 그냥 줬어요. 그런데 다른 데로 이제 가서 이동을 해서 식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밥값을 내야지 그랬더니 본부장님 아까 우리 그거 다 돈 거둔 게 그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냐고요. 그 식당에서 긋는 게 아니라 미리 밥을 먹으러 가니까 미리 이쪽에서 미리 다 중간 리더가 다 걷어가지고 거기 가서 식사하고 자연스럽게 신규도 있고 하니까 소비자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그냥 이렇게 결제를 하니까 제가 또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매일매일 배워도 또 배우는구나. 그것을 어제 제가 또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치 문화, 더치페이 하는 문화를 우리가 정말 잘하면 여러분들 다 파트너가 스폰서 보고 사달라 그러고 밥도 사달라 그러고 다 하면 어떻게 스폰서가 견뎌내겠어요. 여러분들도 파트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 스폰서가 되잖아요. 저도 국장 된대요. 어떤 파트너가 자꾸 스폰서님 오래요. 그래갖고 저녁에 부랴부랴 갔더니 밥값 내는 장소에 나를 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밥값을 내고 왔어요. 그랬는데 알고 갔으면 모르는데 오늘 저녁은 내가 사야지 하고 갔으면 모르는데 막 오라고 해서 갔는데 밥값을 내고 오니까요 너무 그날 기분이 묘했어요. 내고는 왔지만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스폰서의 돈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파트너도 내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폰서도 되고 파트너도 되잖아요. 우리가 파트너가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스폰서가 돼서 막 파트너들 많이 있는 내가 스폰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폰서의 돈도 귀하게 여겨줄 줄 알고 더치페이 문화를 원칙으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 내 밥값은 내가 내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은 내가 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맛있는 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면 또 그분이 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서 중간 리더가 다 이렇게 걷어서 하고 하면 너무 좋은 그런 문화를 뿌리 내려야만 우리가 식사하러 갑시다 소리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때가 됐는데도 누구 한 사람 먼저 밥 먹으러 갑시다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네, 더치페이 문화 원칙으로 한번 삼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라인 금지가 또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하지 말으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크로스라인 길이 스폰서의 반대, 나 이외의 스폰서는 네 줄이 있고 또 다른 한 줄이 있잖아요.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나 이외의 라인은 나와 형제 라인인 거예요. 형제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크로스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금지하라는 거예요. 나는 크로스 라인에게 계보도 펼쳐놓고 나는 이런데 이렇다. 스폰서가 포인트는 얼마나 내려주나. 나는 이렇다 하고 이렇게 비비불이 되면 결국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은 내 스폰서와 내와의 관계가, 아까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크로스 라인을 함으로 인해 갖고 이 불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손해요? 결국은
내 손에, 결국은 내 손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어렸을 때 5살, 6살밖에 안 되는데 제일 먼저 무슨 말을 배워요? 욕부터 배워요. 욕을 먼저 배워요. 왜냐하면 어디 유아원 이런 데 가갖고요. 집에서는 절대 욕을 하지 않는데 유아원 같은 데 가갖고요. 유치원 같은 데 가서 아, 욕을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는 그런 말을 쓰지 않다가 어떻게 무슨 싸우는 일이 있을 때 아,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안 좋은 얘기를 들어두면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또 내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조금 더 힘들 때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옛날에 내가 형제를 하는데도 들었던 얘기가 진짜 이게 맞나? 이래서 내가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고 내 조직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으라는데 성공하려면 이건 하지 말으라는데 왜 하지 말으라는 걸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날 이후부터는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칙 중심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요. 라인 유인 행위를 금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남의 밥에 콩이 커 보인다고 저 사람 데리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라인 유인 행위 하면은요 한 사람 데리고 오면요 내 라인에서 두 사람이 빠져나갑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요. 내가 강한 자석이 되고 내가 실력을 키우면 내 라인에 사람들이 다 와서 붙죠. 왜 빠져나가겠어요? 내 라인에 있는 사람만 보내지 않아도 우리 성공하는데 절대 부족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라인 유인 행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나왔네요. 비비불 금지. 우리가 이런 것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하합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오늘 화장이 너무 예쁘게 되셨어요. 오늘 넥타이가 너무 멋지네. 이런 가벼운 인사 이런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 여기 또 나오네요. 좋은 말 씨를 뿌리고 말을 옮기는 것 하지 말자. 옮기면은요 처음에는 절대 비밀을 지키자 하지 말자 해도 그 말이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해가지고 결국 나한테까지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좋은 말씨를 뿌리고 옮기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리더십을 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나왔네요. 비난, 비평, 불만하지 말고 이런 것은 인간관계의 벽을 치는 일이다. 우리 어때요? 벽이 한 겹 있고 두 겹 있고 세 겹 있으면 소통이 잘 안 되겠죠. 우리는 소통을 잘 돼야만 되는 사업인데 소통이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돼? 내 사업이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해서 절대 우리가 인간관계의 벽 치는 일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관계에 다리를 놓는 일이 다리를 놓는 일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무한 단계로 연결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다리를 놓는 일이잖아요. 계속 다리가 연결돼갖고 무한 단계로 우리가 글로벌로 해갖고 우리가 성공하는 일인데 이 다리가 끊어지면 어떻겠어요? 말을 옮기고 나쁜 말을 하고 벽을 치고 하면 다리가 끊어지는 일이죠. 끊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좋은 말을 하면 축복해주고 이런 좋은 말을 하면 결국은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쭉 연결돼서 다리를 놓으면 우리가 무한 단계로 빨리 내 조직이 성장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좋은 말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복제할 것인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성공 시스템 복제가 전부예요. 우리가 시스템을 복제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성공자가 걸어간 길이잖아요. 그런데 성공자들이 걸어간 길을 보면 실수하지 않고 빨리 걸어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나도 복제를 받고 내가 잘 된 원본이 돼서 나도 파트너들에게 이 복제를 시키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공 시스템을 복제가 전부인데 파트너를 나와 같은 리더로 계속 키워나가야만 된다. 그러려면 어때요? 내가 잘 된 원본이 되어야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 즉 나다. 원본에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는
계속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네트워크가 된다. 오류가 있어. 원본에 오류가 있으면 망하는 네트워크가 된다. 망하는 내 조직이 된다. 또한 원본에는 오류는 없어요. 그런데 원본을 복제하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오류는 없지만 내가 방법이 잘못되면 이 원본 또한 100% 복제하지 못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50%도 복제가 되지 않게 돼요. 그러면 파트너들이 계속 시행착오를 겪게 돼서 또 내 사업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방송 같은 데서 보면 어때요? 벽을 쌓아놓고 내 입모습만 보고 계속 따라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처음에는 올바른 말을 했는데 안 듣고 입모양만 보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건너가면 전혀 다른 말을 해서 우리 방청하면서 시청하면서 막 너무너무 웃잖아요. 100%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입모양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된 복제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애터미 정신, 회장님의 사고 이런 것 문화까지도 제대로 다 복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카피랑 틀리는 거죠. 그죠? 요 입모습만 보고 했더니 마지막 사람은 전혀 다른 것 한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 자손들에게 애터미 수입과 사업을 3대까지 상속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애터미 빌딩을 성공적으로 지었는지 어떻게 그 빌딩을 관리하는지 그 노하우를 계속 복제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도 가족이 있지만요.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었어도요. 연금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30년 하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20년 하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왜 연금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요? 계속 죽을 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 취직하려고 그렇게 재수, 삼수, 사수 하면서 공무원 시험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20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 3년 우리가 좀 해보자는데 그거 못하면 안 되겠잖아요. 3대까지 우리가 상속되는 일인데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자고 하는 것 해보자는 건데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꼭 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네트워크는 자세가 전부라고 해요. 자세가 모두다 하는데요. 버려야 될 자세가 있고 복제해야 될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버려야 될 자세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스폰서 때문에 안 돼요? 파트너가 안 돼요? 어디 저분 좀 말해보자 그러면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 와보자고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은 뭐가 어째서 안 돼요? 뭐가 어째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뭐가 안 돼서부터 말해요. 스폰서는 될 것 같아서 그거 좀 해보자 그러는데 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그럼 어떻게 리더가 복제가 되겠어요? 스폰서는 될 것 같으니까 해봤으니까 될 것 같으니까 해보자고 하는데 자기가 중간 리더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보는 거죠. 우리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요 대원칙이 있어요. 절대 긍정이 절대 긍정 절대 긍정의 원칙을 가지고 네, 해야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것이 성공자들이잖아요. 이래도 안 돼요. 저렇게 해도 안 돼요. 다 안 됐으면 어떻게 임페리얼이 나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내신 분들이 임페리얼 가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절대 긍정의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절대 파트너 앞에서 스폰서 비비브로 하는 것은요 정말 내 자살골 넣는 것하고 똑같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절대 긍정 어떠한 경우에도 비비브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절대 긍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뭐 롤러코스터 성격처럼 뭐 화를 내고 벌컥 내고 이러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1분만 참으면 되잖아요. 참고 배려하고 신뢰 있는 성격을 내가 힘들지만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 된 성격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절대 상대방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 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바꾸는 게 제일 쉽죠. 내가 나를 바꾸는 연습을 정말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고슴도치는 어때요? 스폰서한테도 찌르고 파트너한테도 찌르고 막 주변 사람들 다 찌르잖아요. 그럼 내 옆에 어떻게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인간관계 사람이 많이 나에게 와서 내 좌석에 붙어야 되는 사업인데 다
찔러서 다 없애버려요. 그럼 안 되겠죠.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고슴도치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이 사람도 찌르고 저 사람도 찌르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석 같은 사람, 인심 좋은 사람, 나한테 오면 다 붙어. 못난 사람도 붙고 잘난 사람도 붙고 많이 배운 사람도 붙고 적게 배운 사람도 붙고 우리는 어쨌든 다 와서 붙어야 내 사업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쳐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석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강한 자석이 돼서 나에게 오면 다 붙을 수 있도록 아, 내가 그런 강한 자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버려야 할 자세 중에 섭섭병이 있어요.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하고 다 섭섭하대요. 다 섭섭하대요. 한 번은 어떤 우리 파트너가요. 세일즈 마스터 옛날에 우리 인증서 오면 다 센터에서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 줬잖아요. 그런데 세일즈 마스터 똑같은 세일즈 마스터인데도 보면 먼저 가입한 사람 있고 늦게 가입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먼저 아이디가 빠른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줬다고 아 그것도 섭섭하다고 한 분도 있었어요. 정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거. 우리는 그냥 가나다 순서대로 이렇게 해갖고 드렸는데 끝나고 났더니 아 스폰서님 내가 먼저인데 나 먼저 안 주고 다른 사람 먼저 줬다고. 예, 우리 섭섭하게 생각지 맙시다. 섭섭하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그게 결국은 나를 망치는 일임. 내가 섭섭한 마음이 한번 들면 그 마음이 일주일 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섭섭한 마음 대신에 복제해야 될 자세는 뭐예요? 감사함.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고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은 사람인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좋은 스폰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좋은 파트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나에게 이런 센터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 사업은요 오늘서부터 점점 너무 빨리 커질 거라 아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세일 그룹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은요 아, 내가 별로 잘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강의가 너무 좋았대요. 스폰서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강의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내가 잘했나 싶어서 다음엔 가서 더 잘해줘야지. 다음에는 무슨 강의를 또 가서 해줄까? 우리 이 세일에는 뭐가 부족하지? 어떤 거 해드릴까요?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세일에는 가면 무슨 이런 게 섭섭해요 저런 게 섭섭해요 그러면 거기 갈 때 내가 막 움츠러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또 실수하면 어쩌지 뭘 또 내가 흠 잡힐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예요. 우리 스폰서가 내 조직에 안 오고 내 라인에 눈길을 안 주면 스폰서의 발길이 끊어지고 손길이 끊어지고 눈길마저 끊어지면 어떻게 내 라인이 성장을 하겠어요. 그죠? 스폰서는 등대와 같고 불 깜깜한 밤에 불빛과 같다 그랬는데 등대 불빛도 보이지 않고 산골에 등불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내가 혼자서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스폰서 감사합니다. 파트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넘치면 내 조직은 날로 커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자석 같은 사람, 인심이 좋은 사람이든 감사함을 복제했을 때 내 라인이 잘 커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사업이 잘 안 되는 유형이 있어요. 팔짱 끼고 남의 사업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일꾼처럼 주인처럼 하지 않고 일꾼처럼 발짱 끼고 보는 사람, 파트너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파트너들도요 얘기를 해야지 스폰서들 알 수가 있어요. 스폰서는 말 안 하면 파트너들이 그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고 스폰서가 다 알아줄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트너들도 얘기를 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주진 않고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밥값도 스폰서가 내라, 커피값도 스폰서가 내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불평불만 늘어놓고 작은 일에도 섭섭하고 고마운 걸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을 잘 옮기고 편을 갈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잘 따지고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사람 있어요. 보면 아주 그냥 자기는 그냥 경우가 바르다고 하면서 시시비비를 따져요. 파트너한테 이건 사장님 이건 이래서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 해갖고 다 했고 파트너한테 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파트너가 그 다음날부터 안 나와. 그러면 내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잖아요. 시시비비를 따져서 파트너한테 내가 이겼는데 결국은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자. 이렇게 해서 자기 공만 앞세우지 말고 그냥 공은 스폰서에게 돌리고 파트너에게 돌리고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가면 우리가 잘 파트너들도 잘 복제하겠죠.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는 모르는 건다내 탓이고 잘한 것은 다 이렇게 우리 상대방 스폰서님 파트너 탓입니다 하면 내 사업이 잘될것 같아요. 이안 되는 이 유형을 반대로 하면 내가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훈에도 있듯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그랬는데 나의 영혼만 소중히 여기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파트너의 영혼, 스폰서의 영혼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줘야지 다른 사람 내 영혼도 소중히 여겨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럼 내 그릇을 키울 것인가? 내가 변화를 해야 돼요. 상대방은 변화시키기 너무 어렵다 그랬잖아요. 내가 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나는 다안 돼요. 내가 못하는 것이 뭐 있냐요. 다 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자신.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배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이 일비 하지 말고 포커페이스로 나가라는 거예요. 금방 좋으면 얼굴빛이 좋고 금방 나쁘면 나쁜 표정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정말 덤덤한 표정으로 늘 웃으면서 내가 안 좋은 부분을 나타내는 것을 보이자면 늘저 사람을 보니까 늘 웃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일희일비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꼴 저꼴 별꼴 보기 손해 보고 져주고 섬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박한길 회장님 그러셨잖아요. 우리 수당은 이꼴 저꼴 별꼴 값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런 꼴을 내가 보고 살다니 별의 별꼴을 다 봤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별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페리얼 가신 우리 스폰서님들이 어떻게 이꼴 저꼴 별꼴을 얼마나 보셨으면 임페리얼까지 갔겠어요? 안 보고 그 자리에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들 중에서 아이고 별꼴이 하나 왔어요, 별꼴. 그러면 내 속으로 이야 정말 내가 이제 임페리얼 1년 앞당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내 주변에는 별꼴이 없다. 그럼 내가 별꼴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는 이꼴 저꼴 별꼴을 기쁜 마음으로 보자. 어떻게 나에게 온 파트너인데 나에게 주어진 스폰서인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죠? 내가 바꾸는 수밖에 없다. 손해 보고 져주고 섬기자. 그리고 그다음에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미움은 모래의 색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 있어요. 미움은 바위에 생기고 은혜는 모래에 생기고 이러면 또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고마운 걸 모르고 감사한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고마운 거, 감사한 것, 이 은혜는 바위에 생기고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요. 또 이렇게 미움은 어때? 모래에 생기고 모래는 어때요? 파도가 한번 왔다 가면 싹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움은 모래의 색이라 그러는데 저는 정말 있잖아요. 그런 어떤 달란트가 하나 있어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 내가 그냥
내가 좀 생각이 짧았나 봐요. 아이고,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해버려야지 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정말 그래서 아, 그러고 나면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내가 좀 모자라는 사람인가, 이렇게 줏대가 없는 사람인가, 어떤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 내가 조금 져주면, 아, 내가 조금, 아,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상대방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아, 또 생각해보니까 아, 본인도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아우, 나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냐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먼저 아, 이렇게 아, 미움은 모래에 새기고 얼른 아, 내가 먼저 잘못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아,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꼭 내가 무슨 비굴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 그냥 내가 얼른 그런 말을 하고 나면 얼마나 관계가 금방 좋아지잖아요. 우리는 빨리 관계가 좋아져야지 되는 사업이니까 내가 먼저 양보하고 아, 정말 조금 손해보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 서로의 관계가 빨리 소통되는 아,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한 사람 있으면 오늘 당장 가서 아,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아, 나 좀 이해해줘, 이렇게 먼저 전화하는 아,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길 아,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아, 여기 보니까 각자의 그릇이 있어요. 다 이렇게 우리 파트너들은 세모 화살표도 있고 이런 또 물거품 같은 사람들, 이런 두루마리 같은 다 이런 각자의 그릇이, 백인 백색인 그릇이 모여 있는 우리 그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면 애트미는 이런 그릇이 돼야 되는데, 아주 따뜻한 색깔도 따뜻한 하트 모양의 그릇이 돼야 된대요. 근데 어때요? 상담하는 사람, 세모난 사람, 삐죽삐죽한 사람, 빨주노초 파남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 스폰스는요, 애터미 그런 모양을 이렇게 가졌는데 스폰스의 마음은 숯검댕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빨주노초 파남보 다 섞으면 까만색이 되잖아요. 이렇게 나 하나만이라도 아, 우리 스폰스의 마음을 좀 덜 까맣게 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모습을 내 파트너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야, 우리 스폰서는 정말 사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 사과하는 모습을 내 파트너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십 복제냐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백인 백색인 이런 빨주노초 반안부를 나만이라도 우리 스폰서에게 정말 짐을 좀 적게 해주는 아, 내 파트너가 되자. 그러면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내 조직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런 예쁜 모양을 갖는 아, 그릇이 되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성공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 비전 있는 곳에 시간을 쏟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줌에 들어오고 우리 본사 시스템이 있고 또 18일 날 아, 또 우리 이제 또 석세스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계속 프로모션 하셔서 18일 날 석세스에 이제 오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너를 계속 줌에 내 좌우 파트너 몇 사람 출석시킬 것인가 계속 그것을 여러분들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몰입이 답이에요.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코에 물도 안 들어가고 입에 물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수영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수영장 밖에서 어떻게 수영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물도 먹고 코로 물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배우듯이 정말 몰입을 해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열정으로 내가 정말 강력한 자석이 돼야 돼요. 지금은요, 빼앗아 오지 않으면 뺏기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강력한 자석이 돼서 강력한 내가 보드가 돼서 나한테 오면 다 내 보드에 자석이 다 와서 모시고 처리고 모핀이고 할 것 없이 철물이 다 와서 내 자석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한 자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가 지불입니다. 자장 격지해야 되고 자전거 배우기 나왔네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어때요? 네 발 자전거 걷다 달리다가 세 발 걷다가 두 발 할 때 엄마 아빠가 뒤에서 밀어주면 나중에 혼자서 가잖아요. 그렇듯이 아, 우리가 자장 격지 대가 지불을 하고요. 저도 몇 백만 원 수입이 되는 건데 그거 다 포기하고 애터
애터미에서 7만 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나오는 그 7만 원이 내 수입의 전부잖아요. 빨리 수입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수당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열심히 했더니 오토가 되고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리더스가 되고 본부장이 됐단 말이에요. 정말 누가 얼마나 대가 지불을 하면서 내 주변 정리를 잘하는가, 그런 사람이 깜이잖아요. 네, 그런 우리가 자장격지 했을 때 아, 그런 깜들이 온다. 이렇게 대가 지불하는 아, 그런 내 모습이 돼야 되겠다. 그거를 우리 그거를 잘 했을 때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성공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끝까지 해내는 일, 해내는 일입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죠. 아무리 글로벌로 나간다고 해도 저절로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해내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애터미 성공 어록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니까 안 되는 핑계를 찾지 말고 성공할 방법을 찾아라. 그 다음에 성공 못할 이유가 99가지 있어도 해야 할 이유, 내가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 시나리오 다 쓰잖아요. 그 한 가지를 잡고 우리는 해내는 일입니다. 네,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성공의 디딤돌로 바꿔라. 걸림돌이 있으면 그것을 성공의 디딤돌로 바꾸고,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죠. 나 역시도 파트너들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스폰서의 디딤돌이 되어주자. 그리고 스폰서를 존경할 수는 없더라도 존중은 해야 된다. 내 스폰서를 내가 존중해줘야지 누가 존중해주겠어요. 내가 내 스폰서 한 사람을 존중해주면 나는 내 파트너 열 사람에게 존중받는 일입니다. 내 스폰서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내 스폰서를 존중해주고 고맙고 정말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 내 조직이 크고 내 그룹이 성장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스폰서를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 들고 내 스폰서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만 내 조직이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스폰서를 존중할 수는 없더라도 존경할 수는 없더라도 존중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성공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체인지해야만 찬스가 옵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해야지만 나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는 일은 파트너에게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내가 한 일, 내가 해보고 좋았던 일, 내가 했던 일, 성공했던 일만 파트너에게 복제시켜야 됩니다.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파트너를 대접하라. 이건 우리 황금률이죠. 그죠?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대접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주고 대접받고 주고 줬을 때 우리가 파트너들에게도 대접을 했을 때 나에게도 이렇게 그것이 그대로 돌아온다. 10배로 돌아온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공구호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공구호 다 함께 하실까요? 참자 품자 사랑하자 애터미 화이팅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구호 준비 야! 네, 성공구호 시작. 참자 품자 사랑하자 애터미 화이팅.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